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튜디오가 조금 예쁘게 꾸며본다고 했습니다. 이 M스튜디오는 여러가지 스튜디오 환경을 정말 몇 분이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꾸밀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소위 인공지능 PD 기능을 이용해서 AI PD 기능을 이용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세계 최초의 다림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 그 한 가지 내용은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먼저 스튜디오 변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 우주 공간 같이 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공간의 그림을 더 바꾸거나 이런 것이 자유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은 이렇게 그 우주선이 오는 느낌에서 또 그 그림도 색상을 약간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스튜디오 변경이 자유롭게 만든 이후에 제 노트북에는 이렇게 그 지금 M스튜디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M스튜디오, 미팅룸 스튜디오입니다. 이 M스튜디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있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M스튜디오 안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제 모니터 한쪽에 스카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그 스카이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저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은 그냥 이곳에 와서 노트북만 연결하면,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M스튜디오 기능이 완성이 되고, 아무런 작동 없이 평상시 발표를 하듯이 하기만 되면 이런 액션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 M스튜디오가 알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항시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같은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M스튜디오는 그런 기능들을 모두 혼자서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방송은 전 세계로 어디든지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저렇게 멋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스튜디오를 우주 공간에도 또 자연 공간에도 나누면서 이 장면, 제가 크게 나오는 이 장면에서 또 전체적으로 모니터가 더 크게 나오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돼서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이 마우스만 들으면 지금 이 화상이 스카이프 그림이 나와서 스카이프 화면을 여러분들이 또 보여 상대방이 되게 되는 양방향 방송을 마음껏 하는 기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을 하는 시대, 여러분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